안녕하세요. 국내 스니커 부문 1위 100만 유튜버 신발 왕입니다. 드디어 나이키 공홈에서 조던 4 파인 그린이 왔습니다. 최근에 가장 핫 이슈인 그런 스니커즈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살짝 이렇게 조금 녹록지 않았다 그런 느낌을 주는 요 테이핑입니다. 이렇게 벌어져 있죠. 나이키 공홈 뭐야 상담사분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걸로 엄청 문의 오고 막 정신 없으셨을 텐데. 아, 이걸 이제 얼마 만에 받아보냐. 아, 오늘 서울 조던도 안 돼가지고, 서울 조던 발표회도 저 문자 안 와가지고. 결국엔 서울 조던은 안 되고, 나이키 공홈 거 이렇게 언박싱 해보게 되네요. 꽉차 있습니다. 요게 꽉차 있어가지고 요게 아 빼보겠습니다. 어휴, 아 이렇게 빼지네.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. 아우 본드 냄새. 아 요즘 왜 이렇게 엠보시 포스부터 본드 냄새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. 딱 여는데 아 미세먼지 있는데 창문을 열어야 될 정도로 아 본드 냄새 좀 빡세네요. 차 이렇게 점프맨의 어떻게 보면 오지를 좋아하는 분들은 약간 불길한 느낌일 수 있는 이 당당하게는 점프맨. 자, 뭐 박스 자체는 깔끔합니다. 네,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이미 저는 이제 그 홍대 스타일 3층 라운지에서 봤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두근두근하는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이키 공홈 당첨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좀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수 있겠죠. 일단 제가 홍대 스타일 나이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발 자체로 봤을 때 굉장히 이쁜 신발이죠. 제가 말씀드린 건 얘를 실착했을 때그 쉐입 때문에 좀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. 일단 신발 자체는 건담 느낌 나고 괜찮습니다. 전 조던 4 보면은 약간 건담 느낌 나더라고요. 건달 말고 건담 느낌 좀 납니다. 자, 뭐 보이시려나 이렇게 쭈글쭈글한 게좀 있는 건좀 아쉽네요. 이렇게 쭈글쭈글한 게좀 있고 쭈글쭈글한 이런 게좀 있습니다. 자, 일단 그리고 이거 이제 공유님도 스타일도 올라왔던 조던 4 파인 그린이죠. 자, 길이 사이즈는 반업 270으로 갔고요. 아마 마니에르는 1억 가야 되는데 얘는 반업으로 충분한 것 같아서 홍대 스타일에서는 그 280인데 제 사이즈인 그냥 270에서 반업한 건 얼마나 사이즈감이 이런 게 다를지 좀 궁금하네요. 280이랑 275랑. 이렇게 나이키 코리아텍 달려 있고요. 이런 느낌입니다. 일단 본드 냄새가 굉장히 심하고요. MVC 블랙 그 정도 본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. 자.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? 이렇게 보여드리고. 아직 초창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림을 실제로 신어서 리뷰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. 그 말인즉슨 솔직히 신발 단품에 비해서 실착했을 때 아쉬운 그런 신발이라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러면은 신발 디테일하게 일단 이 아웃솔 이 빨간색 나이키 로고가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. 무게는 조금 나갑니다. 무게는 가벼운 편은 절대 아니고 어느 정도 무게가 있지만 그래도 엠보시보다는 가벼운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요이 점프맨이 사실 아 그래도 계속 봐서 그런가 좀 정이 든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좀 아쉽습니다. 이 점프맨 대신 나이키 로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.
빨간색 인솔이고요. 얘는 확실히 이 뒤축이 진짜 이뻐요. 나이키 로고에 스우시에 SB 딱 이렇게 있는 게 요 초록색 바탕에 하얀색으로 이 나이키 스우시랑 SB 써져 있는 게 저는 되게 괜찮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리고. 자, 이쁘죠? 이 빨간색 아웃솔에 이 빨간색 나이키 로고랑 스우시는 게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. 그렇죠? 살짝 이제 걸을 때 요것도 아웃솔도 은근 중요한 게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바닥을 딱 보여줄 때 요런 포인트 되게 좋습니다.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. 이 아웃솔 이 포인트가 은근히 보이는 거, 걷다가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 있죠. 걷다가 보면 이러고 있는 게 되게 포인트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청개구리색 완전 이 생초록색 있잖아요. 완전 진한 초록색이 더 낫더라고요. 그 얼마 전에 나온 얘보다 그 전에 나온 지금 자막으로 뜰 거예요. 그 색, 그 옅은 그 색상보다 저는 이렇게 완전 이 초록색이 더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. 청개구리 색깔. 크림색, 그레이색, 빨간색, 초록색, 요 갈색, 요 하얀색 이렇게 색 조합도 은근 많이 믹스돼 있습니다. 인솔이 빨간색. 요것도 나름 포인트로 좋은 것 같고요. 자, 일단 반원만 했는데 사이즈는 괜찮네요. 그 홍대 스타일 라운지에서는 280 사이즈라 좀 많이 넉넉했었는데 제 270? 제가 평소 그냥 웬만한 건 다 270으로 신거든요. 그걸 정 사이즈 기준으로 하고 반업해서 275 사이즈로 갔어요. 그랬더니 괜찮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그 이 스웨트 쪽으로 입었죠. 스웨트 팬츠, 그레이 스웨트 팬츠. 솔직히 이게 웬만한 그런 신발들 다 커버되는 팬츠거든요. 웬만한 신발들 다 커버되는 팬츠이긴 하지만 솔직히 저는 신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범용성이 있는 거를 좀 좋게 쳐주거든요. 근데 이 조던 4 같은 경우는 이 스웨트 팬츠랑 이게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는 거지 다른 팬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조합하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범용성이 이렇게 좋은 신발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성이 조금 좋은 그런 조던 1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. 이게 다들 이렇게 막 바지가 막 종류별로 있고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. 근데 굳이 신발 하나 때문에 막 이제 바지 사고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팬츠랑도 어느 정도 조합이 맞는 그런 신발을 제가 추천드리기도 하고 저도 그런 걸 추구해가지고 물론 신발 자체는 이쁘지만 신었을 범용성이 좀 떨어지는 신발은 그렇게 제가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 파인 그린 자체도 이 신발 자체는 이쁩니다. 이쁘지만 이 쉐입 부분 신었을 때 이 쉐입 부분이나 이런 게 그나마 이 약간 후줄그란 이 그레이스 팬츠에서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는 거지 다른 팬츠들과의 조합은 딱히 이 파인 그린 물론 단품으로 이쁘지만 실착했을 경우 팬츠가 많으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지만 팬츠가 몇 개 없고 옷이 좀 한정적인 분들은 조던 4 자체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 이제 뭐 날도 이제 좀 더워지고 하면은 이런 스웨트 팬츠도 못 입을 텐데 이제 뭐 반바지 아니면은 글쎄요. 그러니까 제 의견은 한마디로 말해서 선택의 폭이 넓으신 분들은 뭐 조던 4도 괜찮지만 아니시면은 조던 1으로 추천드립니다. 한마디로 말해서 범용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단품으로 그냥 신발 자체로는 이쁜데
신었을 때 이 쉐입이 조금 소화하기 힘들 수도 있다.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. 저는 국내 스니커 부분 1위 100만 유튜버 신발 왕이었고요.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